안녕하세요. AWS 오픈서치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아주대학교 사이버번학과 홍리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오픈서치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시각화하고 AWS 시스템 로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습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실습을 위한 AWS 계정입니다. 프리티어 요금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AWS 오픈서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WS의 공식 문서의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서치는 아파치 2.0 라이센스 하에 제공되는 분산형 커뮤니티 기반 오픈소스 검색 및 분석 제품군으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로그 분석 및 웹사이트 검색을 제공합니다. AWS 오픈서치 서비스는 인프라 관리,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걱정이나 오픈서치 클러스터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AWS 환경 내에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였지만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의 이름은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입니다. 클러스터 간 복제, 추적 분석, 데이터 스트림, 변환, 새로운 관측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오픈서치 대시보드를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기능 중 오픈서치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AWS 오픈서치 서비스의 이름이 이전에는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라고 언급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 역사에는 엘라스틱과의 라이센스 분쟁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1일 엘라스틱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아파치 2.0에서 SSPL로 변경하였고, 라이센스가 변경되면서 AWS의 코드 공개가 요구되자 AWS에서는 지난 버전의 Elasticsearch 1.0과 시각화를 도와주는 키바나에서 포크를 만들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Elasticsearch 버전이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AWS에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입니다. AWS 오픈서치와 Elastic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라스틱 라이선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SSPL 라이선스를, 오픈서치는 아파치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의 자료의 양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오픈서치는 기존 엘라스틱 키보나를 포크하여 만든 서비스다 보니 기존의 엘라스틱서치보다는 참고 자료가 비교적으로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 오픈서치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로그스테시, 키바나, 비츠와 같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민 설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픈서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나면 서비스 내에서 로깅 및 검색 엔진을 제공하고 대시보드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의 연동 및 유지 보수에 드는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픈서치는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만약 AWS 서비스와의 연계가 높은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었거나 강한 보안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원한다면 오픈서치와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엘라스틱의 경우 인증 및 통신 암호화를 제공하는 시큐리티, 얼러팅, 모니터링, 레포팅, 그래프, 머신러닝 모듈을 포함한 엑스팩은 무료이지만 이외에 SSO 인증을 제공하는 OpenID, SAML과 같은 보안 기능에 대해서는 유료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반면 오픈서치에서는 무료로 모든 보안 기능을 제공하며 AWS SNS 서비스와 연동하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슬랙과 이메일 등으로 알람 연동이 가능합니다. 오픈서치는 올해 10월에 기준으로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머신러닝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오픈서치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요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서치의 요금 정책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W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아래 사진은 온디맨드 요금제의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오픈서치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요금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서비스를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디맨드 요금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와 프리티어 요금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프리티어의 경우 입문자 수준의 인스턴스인 T2 스몰 서치 또는 T3 스몰 서치 스토리지를 월별 10GB, 최대 750시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오픈서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AWS의 서비스 중 클라우드트레일 로그를 수집하여 오픈서치 서비스에서 대시보드로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트레일의 AWS 공식 문서에 의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계정의 운영 및 위험 감사,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 서비스로 사용자, 역할 또는 AWS 서비스가 수행하는 작업이 클라우드트레일의 이벤트로 기록됩니다. 요약하자면 AWS 내에서 이루어지는 설정 등의 모든 작업 내용이 모두 로그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 측면에서 클라우드트레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클라우드트레일에서 AWS 리소스에 대한 모든 API 호출을 기록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서비스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보안 검사 측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리소스 생성, 그리고 접속 여부를 감지하여 보안 위협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 위협과 관련하여 권한 관리, 정책 및 규정 위반 등을 감지 및 탐색할 수 있어 보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볼 건데요. 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트레일 로그를 오픈서치로 전송해야 합니다. 클라우드트레일 로그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집 및 분석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S3를 사용하는 방법과 CloudWatch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클라우드트레일 로그의 특성상 실시간성이 중요하고 오픈서치로의 연계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CloudWatch를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CloudWatch를 사용하여 클라우드트레일 로그를 수집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집한 로그를 오픈서치 대시보드로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람다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워치로 수집된 로그를 오픈서치로 전송할 것입니다. 이후 오픈서치 대시보드에서 클라우드트레일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AWS 구성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AWS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서치 도메인을 생성하기 위해 오픈서치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이후 이 주황색 도메인 생성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적절한 도메인 이름을 생성하고 도메인 생성 방법을 표준 생성, 그리고 개발 및 테스트 템플릿, 배포 옵션은 대기 상태 도메인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설정해줘야 할 부분은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를 퍼블릭 액세스로 설정합니다. 그후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설정을 합니다. 이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는 나중에 도메인이 생성된 후에 오픈서치 서비스에 접속을 할때 사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액세스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디폴트로는 도메인 수준 액세스 정책 설정 안 함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을 도메인 수준 액세스 정책 구성으로 변경합니다. 그 후로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오픈서치 도메인을 생성하는 데 수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먼저 클라우드트레일 추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트레일 추적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추적 이름을 선택하고 저장할 S3 버킷을 설정한 후 클라우드워치 로그를 활성화합니다. 이때 클라우드워치의 로그 그룹 이름, 역할 이름을 수정해 줍니다. 그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 로그 이벤트에서는 관리 이벤트, 데이터 이벤트를 모두 활성화하고 관리 이벤트는 읽기와 쓰기를 모두 선택합니다. 데이터 이벤트 유형으로는 S3를 선택하고 로그 선택키 탭플릿은 모든 이벤트 로깅을 선택합니다. 이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적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트레일 추적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워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워치에서 오픈서치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람다가 필요합니다. 람다가 오픈서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한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im 생성, 정책 생성 부분에 들어가서 정책을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책을 설정해 주는데요. 리소스의 오픈서치 도메인의 이름, 그리고 어카운트 아이디를 추가하여 생성해 줍니다. 정책 생성이 완료된 후에는 역할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역할 생성 버튼을 클릭한 후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를 AWS 서비스로 생성한 후 AWS 서비스 람다를 선택합니다. 그 이후 앞서 생성한 정책을 할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역할의 이름도 생성해줍니다. 역할을 생성하고 난후 오픈서치의 구독 필터를 설정해 줄 것입니다. 생성한 로그그룹의 구독 필터 탭에서 오픈서치 서비스 구독 필터 생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성한 오픈서치 서비스의 도메인과 연결해 줍니다. 위와 같이 오픈서치 서비스의 구독 필터를 생성해 줍니다. 먼저 오픈서치 서비스 클러스터를 이전에 생성했던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해 주고, 이전에 생성했던 IAM 계정의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그후 로그 형식은 클라우드트레일로 바꾸고 구독 필터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구독 필터를 생성하고 나면 람다에서 생성한 구독 필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람다의 함수를 참고해 보시면 클라우드워치 로고가 정상적으로 람다를 통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다시 오픈서치에 들어가서 권한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의 URL을 통해서 오픈서치 서비스에 접속해 볼 건데요. 만약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세분화된 액세스 정책에서 에펙트가 얼로우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지정했던 오픈서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픈서치 대시보드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Explore by on을 선택한 후 Confirm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후에 대시보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서치에 권한을 추가해야 됩니다. Security 탭에 들어가셔서 Rule 그리고 All Access를 선택합니다. All Access에 접속한 후 Managed User 탭에서 Managed Mapping을 선택합니다. 그후 Backend 룰에 IAM 룰 ARN을 추가합니다. ARN 룰은 아까 이전에 생성했던 IAM 룰에 들어가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IAM 룰 ARN을 추가한 후 Map 버튼을 누르신 후그 다음 인덱스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오픈서치에서 대시보드 매니지먼트에 접속합니다. 인덱스 패턴을 클릭한 후 Create Index Pattern 버튼을 누르고 인덱스 패턴 네임에서 CWL을 검색합니다.
CWL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가 오픈서치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후 타임 필드는 에브리 타임으로 설정한 후 다음 크리에이트 인덱스 패턴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 인덱스 버튼 패턴을 누르고 나면 이번에는 디스코버 탭에서 생성한 인덱스 패턴으로 로그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왼쪽 탭에서 디스코버를 클릭한 후 디스코버에서 보면 CWL이라는 이름으로 로그가 시각화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로그를 적절히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우리가 원하는 로그를 시각화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WS 오픈서치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습을 마치겠습니다.